농협과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이 되어서 본인 이두계좌 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까? 아니요. 본인이 몇 개의 계좌를 직접 개설했는지 이 계좌 개설 개수를 진술해 주시는데 20개요. 네? 20개요. 아, 20개이시고? 네. 네, 그 부분 확인했고요. 네. 예, 저 지금 근데 힘이 들어서 그런데 그 이제 좀 그만해도 될까요? 네! 예. 왜요? 지금 제 계좌가 지금 조용당인데 거의 이거 뭔 스피싱 사기 생각 범위 때문에 그런 거 사기 치다가 아니에요? 힘들어진 거예요. 아, 네. 본인 저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면서 뭐하러 그러세요? 제가 처음부터 그 본인 역건강인 거 알고 있었는데. 그러면 제 계좌는 그 지금 중지가 된 거예요? 아, 지금 본인 이름으로 저희가 대표 통장 만들라고 지금 이렇게 한 자, 이제 거였어요. 범행수법을 대표 이야기하고 통장을 왜 있습니다. 네. 만들어요, 제 걸로? 그거 저희가 당연히 그 나쁜 데 쓰려고 그러죠. 왜요? 팔려고, 돈 벌려고요. 아까는 근데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? 본인 뭐, 왜 그런지 알면서 뭐하러 그러세요? 힘 빠지게. 네, 사이버 다음 거 보겠습니다. 경찰청이고요. 다름이 아니고요. 지금 저희가 수사 중에 본인 앞으로 연루된 사건에 있어서 전화드린 겁니다. 이게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?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저희 청으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라고요. 시간 나면 가야지. 뭐 먹고 살기 바쁜 시간 사람이고. 나면 오시는 게 아니고요. 오시라고요. 아니 그 내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요? 아니 그쪽에서 내한테 볼 일이 있으면은 출두 명령서라든지 소환장이라든지 그런 걸 보내야지. 전화로 보내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? 몰상식하게. 아니 이게 수사가 맞아요? 182번이라고요. 안 들리시나요? 잘안 들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. 아줌마. 오다죠 아줌마입니까? 뽀얗다니 그 조선족 냄새가 솔솔 나는데. 응? 너나 조선족 냄새나 솔솔 난다야.